저는 이구씨입니다. 특별할 만큼 평범한 직장인이죠. 오늘은 근무 시간을 꽉 채우다 못해 넘치게 일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바닥이든 침대가 되는 그런 날이죠.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근 왜 준이가 전화하자고 했다고? 어두컴컴한 이곳엔 가끔 준익이라는 어리숙한 빛이 제게 비춰주곤 합니다. 목 짚었어? 그 순수한 빛에 눈이 부셔 저는 바보가 되곤 하죠. 밥은 먹었죠? 삼촌은 먹었지. 준익이도 엄청 크게 크려면은 고기 반찬 많이 먹어야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배가 부르는 마법을 조카가 시전 중입니다. 엄마가 닌텐도 스위치 안 사준다고? 아이고. 준익이 코딩 공부해야 되는데, 그치? 어떡하지? 오늘도 저는 또 속아 넘어갑니다. 삼촌이 사줄게. 삼촌이 그거 닌텐도 스위치 꼭 사줄게. 삼촌이 산다. 알았어, 엄마한테 그렇게 전해줘. 알았어. 닌텐도 스위치 그 재밌나?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 화면의 베젤이 슬림해지면서 7인치로 넓어진 OLED 디스플레이, 바람에 나부끼는 불쑥 몰려오는 적 최고 속도로 달려나가는 카트 등 다양한 게임 속 세계를 선명한 색감으로 그려낸다고 합니다. 게임 코어킹. 닌텐도 개발실에서 탄생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집으로 보내? 아니야, 일단 내가 보긴 봐야지. 아닌가? 누나가 알아서 하려나? 그래도 내가 먼저 해보고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드디어 우리 준익이한테 줄 선물이 집에 왔습니다.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일단 먼저 해보고 직접 전해주면 우리 준익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뇌에 캡처할 예정입니다. 아니, 조카 선물인데 게임 몇 개 더 넣어뒀죠. 누나. 배송이 조금 걸린다고 그러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재고가 많이 부족한가 봐. 배송 시작하면 알려줄게.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확인해볼게. 우리 집으로 보냈다. 미안. 알았어, 내가 다시 가서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알았어.